아버님 딱 갑자기 딱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시고 가게를 이렇게 조금 못 도와주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밀려오더라고. 왜 우리가 돈을 쫓아서 돈 때문에 에? 건강을 이렇게 해쳐가면서 살아야 되나? 포기하자. 포기하고 시골로 가자. 모든 시련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고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는데 그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하, 잘 견뎌봤다. 결혼을 잘했다. 잘 참아왔다. 내 자신한테 내 자신이 네,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.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얼마 후 친정엄마에게도 치매가 찾아왔다. 그렇게 부산에 살던 딸내까지 재순 씨의 그늘 아래로 불러들였다. 4대가 함께 산 지 올해로 3년. 어? 엄마, 어, 고사리 거꾸로. 어? 고사리 거꾸로? 아, 이거 고사리 거꾸로 왔나 그래? 어? 고사리 거꾸로 왔나? 새벽에 갔다. 억세지기 전 이맘때만 먹을 수 있다는 엄나무의 새순. 이 생선 그대로. 여기 약간 쌉쓸해한 맛이기 때문에 이 초고추장에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무치면 정말 아침에 입맛도 돌고. 바지런한 재순 씨 덕분에 귀한 나물 반찬을 먹는다. 엄마, 그럼 뭐 요 계란은 이렇게 이렇게 이 다 드셔. 다 드시고. 됐다. 제일 말을 잘 듣는 어른. 나 비벼줄게. 빨리 먹어라. 유치원에서 연필로 있는 빵다. 어린 손주들과 똑같이 등교 준비를 한다. 아네, 다녀오겠습니다. 어머니 잘 갔다 오겠습니다. 아 그래, 이제 잘 갔다 와. 가방 어디 봐. 아이고 신발 봐라. 이 신발이 완전 좋아. 오늘 유치원 가실기라. 응? 유치원 가실기라. 어, 가야지 그러면. 그러면 가야지. 안 가신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예예예. 예, 예. 아유 딸이다. 어디로 와요. 엄마 가서 잘 놀다 와.